일단 지도를 보면서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상황을 좀 정리하면서 시대 상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할게요. 일단 가장 큰 변화. 중국이 통일됐습니다. 이전까지 무슨 시기 됐? 중국이 둘로 갈렸죠? 남북조라고 불리던 시대였습니다. 중국을 절반으로 갈랐어요. 사실 얘는 우리가 편의상 남북조라고 하는 것이 여러 나라 굉장히 많이 엮입니다. 북조 같은 경우 이쪽에 한 10개 정도 나라가 있었고요. 아래쪽은 그나마 좀 적어서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들이 열심히 치고받긴 했지만은 그래도 절반 정도로 나눠져 있었던 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조금 나았던 시기입니다만은 이 남북조 시대에 나름 혼란을 통일하고 나온 것이 이제 수라는 나라입니다. 자, 중국 애들은 자기네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통일하는 중국의 지배자는 늘 얘기합니다. 주변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좋은 거 좀 바쳐봐라. 우리한테 무릎 꿇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화사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역시도 주변 나라들한테 자, 우리를 황제로 모셔라. 우리한테 좋은 거 바쳐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나라는 아무도 어디였을까? 고구려겠죠. 고구려는 그 수나라에 대해서 니네가 뭔데? 라는 반응으로 나옵니다. 만만하게 무릎을 잘 대자라는 거죠. 심지어 선빵까지 날립니다. 니네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먼저 고구려가 수나라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싸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통일 이후에 고구려의 선제 공격이 있었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로 어디서 싸울까? 당연히 국경지대에서 싸우겠죠. 자, 근데 고구려가 수나라를 상대로 어떻게 잘 싸웠을까? 방어입니다. 주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구려는 이쪽에 요하, 랴오라고 우리가 배웠던 강이 있죠. 요 강 유역에다가 성을 줄줄이 쌓아놓습니다. 국경지대에 성이 성벽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성이 그냥 뚜루뚜루 있습니다. 이렇게 성을 쌓아놓고 수나라는 열심히 공격합니다. 자, 이 시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얘기한 적 있죠. 사실 누구만 죽이면 끝난다. 왕만 죽이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수나라 공격하는 거 보면은요, 미친 듯이 성만 공격해요. 근데 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친 듯이 성만 깝니다. 깰 때까지. 몇 번이고 실패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더니 니들께 제대로 한번 깨겠다라고 하면서 무려 113만 대군을 보내요. 자, 그 당시 거의 고구려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옵니다. 자, 113만 군대가 와서 근대도 성을 못 깹니다. 성을 못 깬 결과 얘네들이 결단을 내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향해서 열심히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얘네들은 야, 113만이 왔으면 그냥 성 지나가버리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성하고 성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넓어요. 되게 넓어요. 최소 몇십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113만 대군이 지나갑니다. 성 안에 얼마나 군대가 있을까? 잘해야 몇천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몇천 명의 군대가 성 안에 있어. 게다가 고구려의 성은 대부분 산성이란 말이야. 산꼭대기에 있어. 저 아래 평야에 113만 대군이 개떼가 지나고 있어. 그럼 위쪽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화살. 화살 한 조각 날릴 수 있겠죠? 근데 멀리 가면 화살이 몇 킬로미터 날아가는 것도 아니잖아. 화살 안 닿는 데서 유유히 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진작에 안 지나갔던 건가, 얘들은? 가고 있어? 싸울 정도는 그래요. 성을 군데군데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성들을 다 부수고 다 점령한 다음에 지나가려고 해요. 왜 그랬던 건가?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아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기는 뭐가 많아야 된다? 일단 쪽수가 많아야 된다. 군대가 많아야 되더라. 그리고 무기가 좋아야 되더라. 이런 얘기를 이미 들었죠. 근데 사실 전쟁에서 훨씬 더 중요한 요소 하나 추가하면요, 우리가 쉽게 놓치는 거 보급입니다. 보급? 보급. 밥.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밥. 군인들도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주변에 그걸 다 태워놓고. 그렇지. 그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수나라가 113만 대군이 왔는데 성을 깨지 못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냥 만약에 그냥 지나갔다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113만 대군이 밥을 먹는다고 싶다. 얘네들이 하루에 한 사람 몇 킬로씩 먹을까? 계산하기 편하게 할 때
병사 1인이 하루에 얼마나 식량을 먹을까? 2kg는 먹겠지? 자, 1인당 1kg을 먹습니다. 113만 명이 하루에 얼마를 먹을까요? 곱하기 113만. 113만 거기다 1kg 114만 킬로그램을 먹겠지? 그러면은 요거 3개를 줄이면 톤이 되고 1000대 30톤을 먹는데요 하루에. 자, 이 밥을 어떻게 다 조달을 할까? 답이 없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113만 대분이 간다라고 하면 이 중에 3분의 1 이상은 보급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밥차단을 내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들이 만약에 성을 안 깨고 지나간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급부대는 지나갈 때마다 성 안에 있던 군대들이 나와서 털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애들은 쫄쫄 굶기 시작해요. 그럼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죠. 후퇴해야 됩니다. 보급이 그래서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변 애들 다 두들겨 패고 지나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침략할 때의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급은 일단 이렇게 산 위에 꼭대기에 있는 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선을 쌓고 버텼던 거고 그리고 이제 수나라 군대는 보급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성 어떻게든 깨겠다고 하다가 못 깨고서 몇 번씩이나 헛당치고 돌아갔던 것이 수나라와 보급의 초반의 전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대로 깨겠다라고 하면서 수나라 연대 때 113만 대군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을 못 깨자 얘들이 드디어 특공대를 편성합니다. 자, 병사 1위는 각자 두 달치 식량을 짊어지고서 적의 성 수도를 공격해서 적의 왕이 무거지를 따버린다! 돌격합니다. 그 특공대가 30만입니다. 대륙의 스케일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1인당 두 달치 식량, 한 달치 식량은 30kg, 두 달치 식량이면 60kg 정도 되겠지? 등에 짊어지고 진격합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무거워요. 그치, 무겁지. 가다가 버립니다. 안에 들어가 뭔가 먹을 거 있지 않을까? 야, 어떻게 민간 훈련 좀 나오겠지? 하면서 30만의 군대들이 모두 다 함께 식량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어떻게 했느냐? 오는 길을 싹 태워버려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립니다. 밭에 자라고 있는 농작물이 있으면 다 태워버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민간도 다 치워버리고 심지어 집에다가 불까지 지릅니다. 심한 경우에 우물에다 도배까지 풀어놓습니다. 오면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30만의 군대는 아 뭔가 먹을 거 있겠지 하고 식량 버리면서 왔는데 고구려수가 평양산 근처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정상적으로 싸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후퇴하기 시작하는데 그 후퇴하는 쫄쫄 굶은 불쌍한 애들을 갖다가 을 모 장군께서 물길을 막아놨다가 건너고 있는 병사들한테 뚝을 터뜨려서 물고기 밥을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 지친 애들 갖다 또다시 돌격해가지고 돌격해서 거의 어떤 애들이 한 100분의 1 정도만 살아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윤지문덕 아저씨의 살수대첩 나오면서 그 다음에 수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고구려와 수장의 싸움이 결국 줄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급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먹고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애들이 쳐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북쪽의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온다든지 그럴 때마다 쓰는 전술이기도 합니다. 쫄쫄 굶게 만들기.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백성들한테도 피해가 굉장히 커요. 왜? 여기서 농사 짓고 있던 애들 전부 다 불타버렸지. 그리고 자기 집 다 없어져 버렸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막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어 전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잘 막아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결과 수나라는 원정이 실패합니다. 심지어 수나라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자,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왕조 중에서 빨리 망한 걸로는 첫 번째, 두 번째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망한 애가 이제 진나라 조문대기 되고요. 수나라도 빨리 망했습니다. 근데 수나라 멸망 원인을 공식적으로 뭘로 꼽느냐? 첫 번째 무리한 고구려 원정 실패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다 끌고 가서 이제 전쟁에 턱을 내보냈으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많겠죠.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무리한 품목 사업. 이 아저씨 대우 나섰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요 강이 이렇게 세게 있어요. 너희들 알고 있는 중국 도시 뭐 있니? 북경전도 알고 있지? 제1위 쪽에 화엄강 지역에 북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가시면 뭐 난징이라든지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중국 인구는 주로 북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물자들을 갖다가 북쪽으로 배로 실어 나릅니다.
우리나라보다 땅이 훨씬 크기 때문에 몇천 킬로미터 단위가 돼요. 근데 이거 바다로 돌아오는데 귀찮다. 우리 그렇다면 뚫어버리자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강과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남북으로 거의 천 킬로미터가 넘는 대운하를 타버립니다. 언제? 중국 수나라 때. 자, 이 당시 최첨단 건설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뭘까요? 삽입니다. 오로지 삽질만으로 몇천 킬로미터의 물길을 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지는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워낙 무리한 공사를 벌이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야! 우리 황제 미친 것 같아. 얘 황제 그대로 뒀다가 우리가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러면서 한 번에 뒤집어버리고 수나라는 데서 황제 두세 명 만에 망해버리고서 그 다음 때 황조, 당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정말 그러다 보니까 망했고 그 다음에 들어온 당나라는 어땠을까요? 중국애들은 과거의 역사를 왜 공부하느냐? 과거에 이런 잘못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거울로 많이 삼습니다. 역사를 거울처럼 많이 표현하는 일이 중국애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수나라가 무리하게 고구려 원정하다 실패해서 망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에 굉장히 처음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한테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우리 황제로만 모셔. 그럼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을게. 이렇게 좀 부드러운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도 나름대로 정비를 해요. 고구려는 당나라 애들 다 막아 죽겠어 그러면서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천리 이렇게 쌓습니다. 이 국경선 쪽에 있었던 성들을 이제 말 그대로 국경선에서 성벽을 쫙 쌓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구려도 나름대로 중국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양대 패자는 양대 강한 국가들은 서로 간의 자존심 싸움 끝에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도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은 사실 얘네들만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몽땅 다 한꺼번에 얽힌 얘기로서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교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한 지도가 여기 교과서에 있는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섯 개의 나라들이 등장하죠. 각 나라들은 뭘까요? 칠판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조금 지우고서 다시 좀 내보겠습니다. 슬슬 소화되고 있는 너희들 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얘들아. 자, 고구려 있지요. 그리고 이쪽에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 있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우리가 늘 세련됐다라고 강조하는 백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신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나라 추가되어 있죠. 어디하고 어디 추가되어 있니? 돌궐. 위쪽에 돌궐이라고 불리는 애들 있습니다. 이 동네 살기 있던 애들 예전에 누구 수학교에 고조선 때 나왔던 애. 왠지 이름조차 흉측한 애들 있었죠. 이름이 되게 흉악해 보이는 애들. 흉노 있었잖아. 흉노가 이때 고조선 때 위쪽에 있었던 애들이고요. 걔네들이 이제 초원의 지배자였다가 그 다음 때 초원의 지배자가 돌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궐은 왠지 이름에 돌자가 들어가서 무식하게 생겼죠. 얘네들 근데 다른 용어로 바꾸면은요 저쪽 서양 쪽식으로 보게 되면 트루크예요. 어디하고 연결될까? 터키 쪽하고 연결되겠죠. 원래 이쪽에 아시아 동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쪽까지 유라시아 초원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몇천 킬로미터를 날뛰면서 열심히 우리의 소와 그리고 우리의 사슴들한테 마음껏 풀을 뜯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전 세계를 헤집고 다니는들 유목민족들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패자 돌궐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 건너 누가 있니? 왜 있죠? 일본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슬슬 외교 관계를 좀 엮어볼까요? 자, 친한 관계는 파란색으로 하고 싸우는 관계는 빨간색으로 하죠. 일단 누가하고 싸우고 있을 거 아니? 친한 거보다 사실 싸우는 게 먼저입니다. 누구랑 누가 싸우고 있을까? 자, 중국 주변 애들은 기본적으로 싸웁니다. 수단은 돌궐과 싸우고 있고요. 고구려도 싸우는 걸 선택했죠. 얘네들이 싸웁니다. 자, 적의 적은 친구죠. 그럼 누구랑 누구랑 친구가 되겠니? 돌궐과 고구려가 친구가 됩니다.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자, 외는 원래 친한 애들이 있습니다. 누구랑 친하나? 백제랑 친합니다. 얘는 친해요. 자, 그리고 백제와 신라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지금 7세기죠. 6세기에 뭐까지 끝났니? 신라가 한강 유역을 먹고 그리고 백제 성왕을 죽여버렸던 때에서 우리가 마무리가 됐었죠. 그러므로 지금 어떤 상태다? 백제는 성왕의 원수를 갚겠다고 미친 듯이 신라와 싸우고 있는 상태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이 관계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고구려는 이쪽이랑 싸우느라 워낙 바쁘고 그 백제는 신라 두들겼다느라 바쁘고요. 그리고 신라는 백제 막느라 바쁘다 보니까 사실 얘네들 간에 딱히 싸우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관심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라는 백제를 혼자서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백제한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흥왕께 잠깐 힘세졌다고 여기저기 다 두들겨 패고 다닌 결과가 그때 구매라고 돌아오게 된 것이 이 당시 신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신라 백제한테 두들겨 맞다 보니까 뭔가 주변에 구원을 요청해야 돼요. 아래쪽에 왜가 있는데 왜는 원래 백제랑 세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디? 일단 눈에 띄는 애가 고구려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라가 고구려한테 구원 요청하라고 합니다. 야! 백제가 우리 두들겨 패는데 우리 지금 힘들다. 우리 함께하지 않겠니라고 요구하고 그때 고구려는 지배자가 누가 되냐면 연계소문 아저씨예요. 고구려는 연계소문이 지배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연계소문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느냐? 천리장성과 관련됐어요. 천리장성을 짓는 과정에서 그 천리장성 공사를 총괄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공사하면서 밑에 수많은 피해가 군대를 거느렸고 그 군대를 바탕으로 해서 권력까지 장악했던 것이 연계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까지 갈아치울 정도로 고구려의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이 연계소문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이때 도와달라는 말에 대해서 연계소문 한마디 합니다. 니들이 진흥왕께 뺏어간다는 내용은 생각해보겠다. 고구려 입장에서도 충분히 할 만한 얘기죠. 이전에 싸웠었고 신라한테 실제로 많은 땅을 빼앗겼었으니까. 그래서 신라한테 땅 이만큼 내달 이야기했었고 신라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신라는 그 요청 거절하게 되면서 그래? 그럼 싸우던가 라고 하면서 이쪽도 적대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적의 적은 친구죠? 누구랑 누구랑 친해지겠니? 자연스럽게 백제와 고구려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외에서 백제, 고구려, 돌궐까지 있는 하나의 남북의 외교 라인이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남북동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은 정말 외로워진 애가 하나 보이죠? 신라가 보입니다. 답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든 누구 바짓가락이라도 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바다 건너 힘들게 가서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수와 각나라에 요청하는 것이 그 당시 신라의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고구려에 갔던 것도 그렇고 수단도 갔던 것도 그렇고 이때 대활약하는 외교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김춘추가 되는 겁니다. 김춘추는 나중에 이제 뭘로 등장할 사람일까? 태종무열왕이라는 이름으로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나올 사람이죠. 아직 신라 선덕여왕 때 진덕여왕 때입니다. 그 밑에서 대활약하고 있었던 사람이 김춘추고 그때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왕자리까지 오른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불쌍한 신라는 이렇게 외교관계가 맺어집니다. 근데 우리 좀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신라는 그 당시 백제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뭐가 이뻐서 신라하고 동맹을 맺어줬을까? 힘을 숫자로 친다면 중국을 100이라고 치자 고구려가 한 7, 80은 될 거야. 백제는 한 4, 50 되겠지? 신라는 그러면 한 2, 30 될 거란 말이야. 100의 힘을 가진 놈이 20힘을 갖다가 어떻게 갖다 쓰겠다고. 신라? 우리가 도와줘서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는 몰라. 왜 도와준 걸까? 신라는 무슨 대가를 제시하고서 얘네들한테 동맹을 체결할 수 있었을까? 뭔가 중국도 신라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도움은 어떤 형태였을까? 고구려 같이 때리자. 고구려 같이 때리자. 사실 신라가 필요해요. 근데 고구려를 같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신라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신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신라의 군사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라의 보급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에 보시다 보면요. 김유신 장군 그때 신라의 대표적인 장군이죠. 열심히 적을 무찌렀다. 라는 것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밥 사나르고 평양성에다 중국에도 밥 먹으라고 갖다 줬다. 라는 기록도 꽤 많습니다. 보급 노예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만약에 보급 문제 해결해 주게 되면 당장 어떻게 된다? 국경선 섬들 무시하고 그냥 중앙까지 들어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수도만 바로 통로에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최대의 장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다시 한번 볼까요? 당나라는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신라가 당나라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 못 도와줄까요? 바다 건너서 가자고 했는데. 아니, 사실 바빠요. 뭐 하느라 바쁠까? 백제한테 두들겨 만드라 바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이 두 개가 완성됐죠?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선 신라의 도움이 필요하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고구려를 물망시키기 그런데 두 번째 문장. 신라는 백제한테 두들겨 만들어 도와주기가 힘들다. 또 세 번째 문장은 뭐가 나오겠니? 먼저 백제를 신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어떻게 먼저 백제를 먼저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마음 편해진 신라는 함께 쳐들어가서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통일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까지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고구려 보내버렸어요. 백제 보내버렸습니다. 신라가 남았습니다. 그럼 당나라는 신라에 대해서 그래 니네 지금까지 참 수고했다 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에 땅 이만큼 나눠줄게 니네 땅 가져 라고 해줄 거 아니면은 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너 한방골이네 너도 이제 한번 우리 밑으로 들어와 보시지 라고 하는 게 정상일까? 부자죠. 사실 외교관계의 무서움은 그겁니다. 실시간으로 뭔가 내세울 게 없으면은 털리는 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개인간의 개인간의 관계 그렇지 않습니다. 야, 내가 전에 도와줬으니까 이걸 갚아야지. 그런 게 이제 인간적인 관계라면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야, 옛날에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은혜 갚아야지. 이런 거는 외국관계에서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신라는 여기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칩니다. 그래도 저 죽은 놈들한테 지배당한 것보다는 우리가 비슷하지 않니? 우리 함께 살아보자 라고 하시면서 고구려의 잔존 세력들, 백제의 잔존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결국 당나라를 몰아냈고 그리고 여기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가 합쳐지게 되면서 나름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것이 삼국통일의 줄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